2022년은 불안정한 물류 시황으로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전진한 기업이 있으니 바로 우리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글로벌 물류, 트럭 운송, 컨테이너 운송, WND 네 가지 사업을 통해 2022년에도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국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한솔 로지스틱스는 매출 1조,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달성했는데요. 이러한 최대 실적의 배경에는 다양한 물류 관련 국제 국내 표준 인증 취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ISO 인증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인증 규격 혹은 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행하고 있음을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한솔 로지스틱스는 ESG 경영이란 개념이 낯설던 2006년에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품질 경영 시스템,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을, 2019년에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물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철저한 자원 사용량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 관리,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은 물류업체 최초로 파트너사와 함께 취득했는데요. 이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우수성을 공인받기 위한 첫 시도로 물류업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품질, 환경, 안전보건 세 가지 경영 시스템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ISO 인증기업 한솔 로지스틱스. ISO 인증을 획득하며 전사적 서비스 품질 운영 방침과 매뉴얼 기반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물류 서비스 품질 관리가 고도화됐으며 국내 거점의 전동 지게차 비중 확대 등 ESG 환경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관리하면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 물류 기업 인증입니다. 우리나라 물류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대표 물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우수 물류 기업 인증 제도. 한솔 로지스틱스는 물류 서비스의 우수성을 공인받기 위해 2016년에 우수 물류 기업 화물 자동차 운송 기업, 국제 물류 주선 기업, 종합 물류 서비스 기업 분야까지 총 세 가지 분야 인증을 취득했는데요. 우수 물류 기업 인증 취득을 통해 스마트한 화물 운송 관리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화물 운송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유수한 해외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고객의 운영 효율은 물론 이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게 됐죠. 또한 산업별 물류 전문가와 자체 개발 컨설팅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면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EO 인증입니다. 이 인증 제도는 화물 운송 주선업자,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국제무역 연관업체가 법규 준수와 안전관리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 심사하고 공인하기 위해 탄생했는데요. 한솔 로지스틱스는 2012년 국제표준에 따라 마련된 AEO 공인 기준 4개의 분야를 충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물운송 주선업자 부문 AEO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관세청으로부터 신뢰성, 안전성을 공인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한솔 로지스틱스. AEO 인증 획득을 통해 적합 목록 신고에 필요한 정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류 대장을 별도 관리하면서 신속 통관이 가능해졌고요. 전산 시스템으로 화물 출발과 도착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 반출입 화물의 이동 적기 추적도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엄격한 출입 통제 관리로
화물 도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며 주기적으로 위험 인식 제고, 위험 상황 대응 절차 교육을 통해 납기를 준수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죠. AEO 인증으로 글로벌 종합 물류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솔 로지스틱스는 AEO 인증 제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 간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제12회 AEO 활용 사례 나눔 대회에도 참가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솔 로지스틱스 AEO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팀 이진석 책임입니다. 우리 한솔 로지스틱스는 한솔 로지스틱스 위드 AEO 글로벌 물류 서비스 확대에 교두보가 되다라는 표제로 AEO를 활용하여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고도화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인증 취득 및 갱신 과정은 까다롭고 준비 과정이 길어 어려움이 많았다는데요. 인증 취득과 갱신은 각 평가 항목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회사 내 모든 사업부에 걸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수집하여 검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평가 주관 기관인 관세청과의 외부 소통에서 회사 입장을 대변하여 준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 로지스틱스는 여러 가지 인증을 유지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물류 인증을 통해 높은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을 공인받으면 고객 만족이라는 비전 달성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기존 고객 물량 확대와 신규 고객 유치 등 한솔 로지스틱스의 매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한솔 로지스틱스가 AEO 인증을 통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가 되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물류 대란 사태 등 글로벌 위험 요소에 대응하고자 AEO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통해서 화물 적기 운송 체계를 마련했고 또 해외 항구 봉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안내와 공인을 독려하면서 신고 오류, 납기 미준수, 화물 손상 이력 등의 위험 요소를 극복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AEO 활용을 통해 한솔 로지스틱스는 눈에 띄게 정성적, 정량적 성과를 세울 수 있었으며 성공적인 경영 성과에 이어 제12회 AEO 활용 사례 나눔 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인증 운영의 목표는 단순한 인증 취득이 아니라 끊임없는 내부 통제, 재무 건전성, 법규 준수, 그리고 안전관리 분야의 고도화로 물류 과정을 중심으로 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종합 물류 회사로서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2022년 최대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우리 한솔 로지스틱스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SCM 솔루션 프로바이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솔 로지스틱스.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서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한솔 로지스틱스는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